드물지만 교회 주변에도 동성애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으로 꼽히는 예장 고신 소속 두레교회를 담임하는 오세택 목사는 동성애자를 대할 때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5년 동성애자와 그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해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성애가 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먼저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동성애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같이 울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서서히 서서히 우리가 치유해 나가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이게 저는 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오 목사는 목회 기간 동안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서 진솔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더라도 지혜롭게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예의를 지키며 말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입장을 강요하는 건데 그런 관계로 나가는 것은 누구도 그렇게 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한국 교회에서 논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만큼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며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또 동성애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을 수 있는 존재라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